안녕하세요, 휘즈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또 신박한 게임을 한번 즐겨볼 건데, 요새 굉장히 핫한 게임이에요. 신비 아파트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거 애니메이션 따로 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그 팬층이 굉장히 탄탄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귀신들을 갖고 이렇게 포켓몬 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신비 아파트가 아닌 이 신비 샌드박스에서는 어떤 귀신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자, 일단은 여기에서 포획 버튼을 누르면은 귀신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귀신이든 도깨비 엿을 먹고 귀신 잡기 시작. 있어. 응? 이거 화면 밝기가 왜 이래? 자. 바로 잡을게요. 야, 이거 무슨 귀신이야? 오케이. 오, 진짜 무슨 고민역에만 나왔는데. 이제 부적으로 이렇게 마구마구 때려가지고 빨리 잡아야 돼. 14초, 12초 안에 잡아야 됩니다. 빡센데? 찹찹찹찹찹찹찹 빠르게 드래그가 부적 날려가지고 잡았어. 마지막 파이널 으페. 이건 먹으래 자식아. 오늘 흰마귀? 아, 뭐야? C등급인데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자, 보면은 여기 귀신들을 잡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 귀신들인 것 같고,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얘네들을 다 잡으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요, 불가사리. 신비 아파트 시즌1, 15화에서 나오는 건데, 네. 세부치를 먹으면 모집이 커진 능력을 갖고 있대요. 오호. 오케이. 예, 소환합시다. 자, 이제 바로 1층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여기서 레어 귀신 잡으면 대박이긴 한데 말이죠. 오, 야, 느낌 있어. 원래 이렇게 깜깜해? 자. 오씨. 귀신 찾아라, 귀신. 야, 이거 진짜 고스트 헌터라는 이름답게 약간 머리카락 쪘는데? 야, 이래서 포켓몬고 많이 했었구나. 전 포켓몬고 안 했거든요. 오이, 뭐야? 미라야? 야, 살아왔어. 아씨. 자, 요거 잡습니다. 일로 와. 바로 잡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깔끔깔끔. 샵샵샵샵. 샤라라라라라. 일단은 부적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잡몹인가봐. 금방 잡는 거 보니까 딱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놈은 아니야. 이거 먹어라 이 자식아. 오케이, 파이널 어택. 잡혀. 아, 역시나 C등급이죠. C등급이 제일 안 좋으네요. 이게 근데 무슨 등급까지 있는 거죠? S등급도 있는 건가? 자, 다음은 1층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층에서 한번 잡아봅시다. 자, 현재 이제 3마리 잡을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여기서 레어 귀신 잡으면 대박이긴 한데. 자, 마지막. 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불 좀 켜볼까? 오, 야. 아, 나왔죠? 이거 왠지 좀 세 보이는데, 얘는? 자,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아. 놓쳤어. 이리 오라구요. 오케이. 자, 갑니다. 어때? 부적을 좀 바꿔볼까요? 18. 다른 부적. 흑부적. 50 데미지짜리 15장이거든요? 샵샵샵샵샵샵. 오케이! 야, 세다, 흑부적. 파이널 으택! 잘 가시구요. 아, 뭐야, 얘도 C등급이야? 아, 자리가 여기가 아닌가 봐요. 자, 이제 현재 남은 기회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 타이밍 때 이제 무조건 좋은 귀신 나와줘야 되는데. 올라갑니다.
성공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귀신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와, 근데 이게 제가 직접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진짜 약간 귀신 찾는 기분 들어요. 어? 도티님? 도티님 기운 받아서 레어 귀신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주셔보자. 찾아봅시다. 어? 여기 있는데? 오! 오! 야! 너 좀 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헬로! 와, 이 자식아! 오케이. 19초요. 얘는, B등급이다, B등급. 딱. B등급은 나쁘지 않아요. 자, 13초. 찹찹찹찹찹찹찹. 두 손으로 날려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8초. 빠르게. 5초. 어, 잡을 수 있을까? 잡혀라, 오케이. 이번 건 조금 빡셌다. 파이널 으택. 일로 와, 내 거야. B등급 키클라스를 손에 얻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확실히 2층 올라오니까 잘 잡히네. 자, 찾아봅시다. 벌써 반응 왔어요. 띠띠띠, 일로 와. 귀신아, 나와라. 어디서? 나와라. 오케이. 나와라. 돼지그러워. 또 살아났어. 야, 쟤는 좀 등급 높아 보이는데? 오케이, 너 좀 약간 세 보인다? 아, C등급이네. 아이씨. 되게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좋은 일 줄 알았더만. 별로네. 하하,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뭐, 잡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잡자고요. 이거 조그매지니까 귀엽네, 얘. 대망의 마지막 도깨비 여신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좋은 귀신 포획하자. 또 시작하자마자 바로 반응 왔어요. 아! 똑같은 애 뭐야. 이거 안 되겠습니다. 도깨비가 30개짜리 질를게요. 일로 와. 너는 오늘 잡는다, 내가. 제가 이 샌드박스에 있는 귀신들 싹 다 잡아버릴 겁니다. 나와라. 나와라. 오케이. 반응 왔어요. 여긴 의상실인데 으스스합니다. 자, 어딨지? 오케이, 여기 있다. 오! 오! 이거 뭔 귀신이야 또? 잡는다. 아, B다. B등급도 근데 B등급까진 괜찮아. 싹싹싹싹싹싹싹싹. 아이. 싹싹싹. 죽어. 나이스. 아, B등급까지는 잡는 거 괜찮아요. 딱히 그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 야, 이거 근데 여러분 귀신 잡는 거 재밌네. 건물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잡으니까 진짜 약간 사냥하는 기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얻은 귀신들로 전투를 한번 해볼게요. 마리오네트 퀸. 자, B등급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갑시다. 그 다음에 불가사리. 이 귀신 세 마리로 갑니다. 전투. 아, 근데 B등급은 조금 모자른데. 같은 색깔 블록을 터트려서 잡는 거구만. 아, 싹쓸이네, 이거는. 세계 왕건이다! 이거나 먹으라, 자식아. 보라색, 나이트, 주황색. 이건 뭐죠? 오, 아이템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구나. 싹쓸이, 뻥뻥뻥! 아, 제일 많은데. 네 칸짜리. 여기로 터트리자. 얍. 스테이지 2까지 클리어 했네요. 아, 그렇다면 이게 좋은 귀신일수록 들어가는 데미지가 높은 거겠네. 와, 슬렌더맨도 있어? 와, 슬렌더맨 잡고 싶다. 아, 이거 어떤 귀신들이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신비아파트 캐릭터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비아파트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면은 좀 굉장히 몰입해서 좀 즐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언더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귀신놈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샌드박스는 계속됩니다.